이렇게 뜯어지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작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실리콘 매트보다는 작업하기가 좀 불편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아르니의 취미생활입니다. 오늘은 사탕 만들기로 돌아왔습니다. 요즘 본의 아니게 계속 집에만 있으시니까 좀 심심하시죠? 다양하게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취미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사탕 만들기 편을 몇 편 찍었었는데요. 그때마다 이제 좀 문의 주시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종이컵으로 계량을 해주세요. 두 번째는 물엿 대신에 꿀을 사용할 수는 없나요? 이런 질문들을 주셔서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일 먼저 사탕 만들기에 꼭 필요한 재료들입니다. 종이컵으로 계량을 해보았는데요. 설탕 120g, 꿀 35g, 물 30ml 이렇게 저희가 재료를 준비해보았습니다. 설탕은 보시다시피 거의 꽉 찬 정도가 120g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물과 꿀은 종이컵에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밥숟가락으로 4스푼 정도 뜨시면 35g이 계량이 됩니다. 양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몰드를 이용해서 사탕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예쁜 레고 몰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. 비누 만들기와 좀 달리 이거는 식품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실리콘이 내열 기능이 있는지 식품을 붓는 데 적합한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 이 실리콘 몰드는 마이너스 40도에서 230도까지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몰드를 이용해서 사탕 만들기를 하실 때는 식품용인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는 다양한 색깔의 색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다 재료가 준비되셨으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이렇게 냄비에다가 아까 계량을 했었던 설탕과 꿀 그리고 물을 다 한 번에 넣어 주었습니다. 그 다음에 혹시 레몬즙이 있으시면 이렇게 한 두세 방울 정도 살짝 넣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끓여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아까 계량했던 것들을 다 녹여서 종이컵에 옮겨 부었습니다.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많이 줄어들었죠? 이 정도 양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지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150도 이렇게 끓였기 때문에 엄청 뜨겁습니다.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작업하시고요. 가능하시면 내열 장갑 같은 걸 착용하셔서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몰드에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소를 좀 넣으실 분들은 너무 꽉 차게 붓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신속하게 작업을 해줄 건데요. 약간 그라데이션이 나게끔 작업을 해줄 겁니다. 자, 이쑤시개에 살짝 이렇게 색소를 묻혀주신 다음에 저어주도록 할게요. 이건 핑크색이야. 빨간과 핑크를 완전 다 빨갛게 나올 것 같은데. 왜? 레고 아픈 거 아이가? 안 아프다. 자, 이렇게 굳혀온 레고 사탕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무지개 친구를 꺼내볼게요. 짠! 보이시나요? 너무 귀엽죠? 다른 것도 한번 꺼내볼게요. 짠! 이렇게 핑크색하고 노란색을 섞은 레고입니다.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짜잔! 이런 식으로 꿀을 활용해서 레고 사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여러분도 집에서 예쁘게 사탕 만들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